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조금 늦지막히 양서면 신원리에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정말 조망권 하나는 정말 탁월한 그런 주택을 또 오늘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물 현황표 먼저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대지 166.3평, 도로지분 26.9평, 네, 건물 연면적이 59.2평입니다. 네, 준공년도 2014년 12월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주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건축상태 같은 경우는 남동향으로 일조권, 지금 아주 굉장히 좋고요. 방 3개, 욕실 3개, 가스보일러, 벽난로, 지하수, 오수관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주변 환경 같은 경우 6번 국도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양서면 국수출장소 차량으로 약 11분, 그 다음에 양수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차량 12분, 경의중앙선 신원역 차량 4분 거리로, 예,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입지에 속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네, 먼저 그러면 진입로 먼저 보실게요. 지금 이쪽 메인 올라가는 주차장 올라가는 도로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약간의 경사 완경사인데요. 이쪽으로 올라오셔서 이제 좌측 도로로 올라가시면 본 매물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하얀색 철제 대문, 예, 이렇게 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한번 따라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주변 같은 경우는 신원리 산골짜기 끝에 이렇게 아주 밀집한 전원주택 단지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많은 외지인 분들이 이렇게 조성해 놓은 지역이고요. 저기 위에도 계속 조성 중에 있는, 네,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꽤 유명한 지역이죠.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쪽에 차량 2대 여유 있게 주차하시면 되고요. 지금 밑에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자연석으로 석축 작업이 굉장히 튼튼하게 잘 돼 있어요. 꽤 높게 석축 작업이 되어 있는데도, 네, 불안한 감 전혀 없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주차하시고 이제 우측에 이렇게 본 주택으로 올라가는 요, 네, 목재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네, 계단에 이렇게 야외 등도 군데군데 이렇게 있고요. 네, 우선은 주택의 외관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좌측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올라오셔서 현관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또 이렇게 정자가 하나 있네요. 뭐 굉장히 뭐 조망권 뭐 다 가져가셔. 일단 바베큐 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조형물도 있고요. 조망권이 정말 탁월해요. 본 매물 같은 경우 조망권만 보셔도 아주 메리트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직접 와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저기 지금 주택 내부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쪽에 별도로 이렇게 계단을 또 조성해 놓으셔서 저기 상단에는 닭장이 있습니다. 닭장, 닭도 좀 키우고 계시고요. 군데군데 화단도 조성해 놓으셨고, 예, 굉장히 주말마다 이렇게 시간과 애정을 좀 많이 투자하신 그런 티가 좀 많이 나는, 예, 그런 주택이네요. 그러면 현관 우측에는 또 이렇게 데크가 아주 널찍하게 있는데, 여기도 뭐 조망권이 엄청 좋습니다. 이 조망권 빼면은 뭐 거의 뭐, 예, 시체네요. 여기는 엄청 좋은 조망권, 예, 너무 좋네요. 보통 이렇게 평지에 뭐 마당이 있는 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또 조망권 포기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아요. 네, 그런 부분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네요. 이쪽에 또 테이블 있고요. 근데 외관은 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주택 내부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주택 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들어오셔서 좌측에 신발장 붙박이장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우측에 창을 넓게 빼셔가지고 그냥 시야성이 굉장히 좋네요. 시야가 확 튀어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또
내신 것 같고요. 바닥은 대리석 마감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도 이렇게 아까 그 계단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중문 굉장히 넓게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고 들어가시면 바로 거실입니다. 네, 거실 소파 있는 부분 굉장히 큰 대리석으로 자연석 같은데요. 네, 이렇게 또 돼 있네요. 특이하네요. 그리고 TV 다 있죠. 이렇게 또 창을 넓게 빼셨고요. 현관 들어오셔서 바로 우측엔 주물 벽난로, 네, 고가의 주물 벽난로 또 시공 잘 돼 있고요. 이렇게 창을 최대한 많이 빼셨어요. 그래가지고 일조권을 최대한 효율을 높이는 그런 설계를 또 하셨네요. 네, 특이합니다. 거실이었고요. 거실 바로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이제 바로 1층 거실의 욕실. 네, 1층 거실 욕실이고요. 네, 욕실 좌측이 이제 이쪽이 계단 및 창고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창고 아담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2층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정면에 이제 안방, 넓은 안방. 저기 또 아까 그 조망권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뷰가 돼 있어서 테라스로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고요. 창을 굉장히 다 넓게 빼셨네요. 이쪽에 붙박이장 돼 있고요. 또 좌측에는 드레스룸 시스템 행거로 시공 깔끔하게 돼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2층 안방의 욕실. 네, 욕조 있는 욕실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또 화장대까지 이렇게 미니 화장대까지 세팅이 되어 있고요. 네, 안방 1층의 안방이었고요. 자, 나오셔서 바로 좌측이 이제 주방입니다. 네, 주방과 다이닝룸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주방이고요. 가구 같은 경우도 약간 북유럽식의 이렇게 화이트톤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네, 정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창도 굉장히 넓게 많이 빼셨어요. 보시면 일반적인 주방하고 좀 다릅니다. 네, 특이한 점이 저기 이제 주방 부분 상단에 보시면요. 네, 이렇게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쪽에? 네, 저 하얀색 커튼 같은 부분이 작동을 하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자동 커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 두 개가 또 설비가 되어 있네요. 저는 요거 처음 봅니다. 전원주택 촬영을 많이 다녔는데 요 부분은 지금 처음 보네요. 네, 그리고 주방 우측에 보면 또 여기 또 이제 이쪽이 창이 또 이렇게 다 낮아 있는데 바로 또 거실하고 연결되는 그런 복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 못 드렸는데 요 부분도 자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지금 소리 들리시죠? 소유자님께서 열고 계시는데 아까 벽난로 있던 부분 거기도 이렇게 자동 커튼 시스템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정말 이거 처음 봐요.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다 이렇게 설계하시고 시공하신 듯 합니다. 네, 거실에 한 개가 이렇게 있고요. 주방에 두 개가 자동 커튼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정면에 지금 또 소리 들리시나요? 커튼 저 환기 시스템 바로 밑에 두 개의 작은 창이 있는데 그 앞에 창이 지금 열리는 소리입니다. 네, 저것까지 거실 다 환기 시스템이 이렇게 리모컨으로 다 작동이 되어 있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되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네, 지금 1층 내부 보셨는데요.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 하나, 주방 하나, 그 다음에 거실, 그 다음에 욕실 하나, 그리고 계단 및 창고, 그 다음에 네, 계단 및 창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특이하고 확실히 예, 이렇게 직접 거주 목적으로 지으신 집들은 확실히 좀 달라요. 이런 벽면 포인트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타일도 예, 특이하죠. 간접등 같은 경우도 신경 많이 쓰셨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그리고 여기 주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갖다 설명드릴 때 잘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여기 또 이제 CCTV가 카메라 4대가 연결이 돼 있어서 보안 관련해서도 이렇게 또 잘 시공이 돼 있다라는 부분 또 설명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네,
그럼 2층 또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 올라가는 계단, 그 다음에 펜스, 원목으로 시공 잘 돼 있고요. 이렇게 기역자로 돌아와서 올라가면 또 이렇게 작은 거실이 있네요. 작은 거실. 요 부분, 작은 거실이 있고요. 바로 요 부분은 이제 외부하고 연결된, 네, 외부 이제 2층 테라스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제, 예, 요쪽에 닭장 있는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아담한 그런 테라스 공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테라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작은 방. 예, 2층에 작은 방. 예, 붙박이장으로 깔끔하게 또 창은 또 일조건 좋게끔 남동향으로 잘, 예,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좌측에도 보면 큰 방이 또 하나 있네요. 네, 여기도 창이 굉장히 넓게 또 빠져 있고요. 붙박이장 시공 잘 돼 있고, 네, 저기 2층에 이제 테라스입니다. 야, 2층에서 보는 조망권도 굉장히 좋네요. 조망권은 뭐 제가 봤던 조망권 중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2층에서 바라본 조망이었고요. 좌측에는 이제 2층의 드레스룸, 네, 시스템 행거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좌측에, 네, 욕실입니다. 네, 2층은 방 안에 욕실이 이렇게 있네요.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 두 개, 욕실 하나, 그 다음에 테라스, 아담한 거실까지,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지금까지 대원부동산의 김대원 소장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